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은 인지도나 조직력 면에서 현역 의원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전현직 의원이나 단체장 출신 등이 아닌 정치 신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유권자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장화동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은 유권자들에게 낯설은 이름인데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화동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서구 갑 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 등에 나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 첫 출마이신데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운동 또 인권운동을 쭉 해오시다가 직접 선거에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희 국민들이 갖고 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 생활들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가 미래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렵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의당을 통해서 지금 출마를 하시는 건데 왜 정의당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치는 당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당은 정책과 노선으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그 거대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 당은 국민들한테 장기적인 정책과 노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면 항상 분열하거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정당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의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런 방향이나 노선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진정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당을 통한 정치를 해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를 선택한 배경과 또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구 갑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그런 관심 있는 것과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상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갑 지역은 상무지구와 터미널 그리고 공항과 KTX 송정역을 가는 이런 길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어떤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 지하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문제를 지역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을 위한 체계로 바꿔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사안으로는 그동안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제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에 나름의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구갑에 출마한 장화동 정의당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북구 을에 출마하는 무소속의 노남수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